무더운 날씨에 공원과 주택, 마트 할 것 없이 도심 곳곳에 대형 벌집이 생기고 있습니다. 벌에 쏘이는 일도 잦아져서 벌집 제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청주 도심공원. 그늘망념 나무에 럭비공만한 큼직한 벌집이 자리 잡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대원들이 벌집을 제거하느라 비지땀을 흘립니다. 한 이만한 게 왕하더만 그 아 있는 데를 쫙 그 냄새가 나니까 붙더라고. 이상하다. 아이고 위험하다고 이렇게 하고서 일나서 이제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거 있는 거야. 어제 청주의 한 주택에서는 벌집이 생긴 줄 모르고 접근한 54살 이모 여인이 벌에 쏘여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끼를 하는 게 진짜 안 믿어지게 막 두들두들두들 일어나더니 발진이 하나씩 하나씩 보이잖아요. 이렇게 합체가 돼서 빵빵 일어나요.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벌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청주 도심 대형마트 주차장까지 벌집이 생기는 등 도심 곳곳에서 벌집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벌집을 보면은 최대한 안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멀리 돌아서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향수나 이런 거 화학 물질 때문에 여기 벌벌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수 같은 것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지난달 충북에서 벌집 제거로 출동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증가했습니다. 번식기를 마친 벌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이달부터 9월까지 특히 주의가 요구됩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